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와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을 두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잊으신 분들 지금 꾹 눌러주세요.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저 오랜만에 나타난 다람다람다람쥐입니다. 저는 막말토끼예요. 김공공입니다. 오늘 우리 스문곰이 같이 이야기를 하기로 저기 했는데, 옛날 멤버로 오랜만에. 그래서 다람쥐도, 스문곰 나올 때 같이 나갈게요.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치. 이게 나를 매겼어. 스문곰이 갑자기 코로나가 아닌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러게요. 녹음을 좀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림책 속 빌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런, 악당이죠. 그림책 속에 악당이 꽤 있어요. 83회를 오는 동안에 슈렉도 있었고, 지난 회에 미아니 스타치아의 티라노사우루스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악당만을 생각하면서 그림책 속의 악당만을 생각하면서 다룬 적이 없어서 한번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책 속 빌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02년 비룡소에서 나온 윌리엄 스타이그 글 그림 조은수 온 김에 엉망진창섬. 2016년 그림책 공작서에서 나오고 알랭 세레가 쓰고 브루노 하이츠 그림에 이어나 온김 으르렁 아빠. 2017년 한림 출판사에서 나온 신성이 글 그림에 딩동거미. 이렇게 세 권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윌리엄 스타이그는 뭐 우리 아까 슈렉도 얘기했지만 이쪽 전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악당 전문 작가. 완전 전문이라 그뭐 모든 이야기에 빌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꾸리는 작가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거의 끝장판이죠, 엉망진창 섬이. 그쵸. 그리고 이게 1969년에 진짜 나왔더라고요. 너무 엄청 오래됐어. 아, 근데 그래서 책에 그림이 핀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약간 전사에서 필름으로 이렇게 하느라고. 하느니라고 이게 원화는 훨씬 좋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라는 생각이 안타까웠어요. 들더라고. 몇몇 장면이 핀이 안 맞은 게 너무 티가 뭐 나가지고. 그림이 뭐못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오래된 그림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 좀 있기는 하다. 근데 거의 그 빌런 교과서 교과서에 해당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진짜 앞에서도 수다 떨다 말았지만 처음에 공공님이 우리 그림책 속 빌런을 다루자 했을 때 너무 멋진 기획이에요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막상 책을 찾으려니 왜 이렇게 책 찾기가 어렵던지. 생각보다 그림책 세계에서 악당을 다루는 일이 많지 않구나, 그리고 쉽지 않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맞아, 맞아. 느꼈고,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다람다람다람 귀여운 다람쥐님에서 악당을 장차 다뤄보시겠다고 귀엽게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엉망진창 섬은 진짜 악당의 끝장판이 아닐까. 그러니까 못된 놈들이 정말 한 놈, 두 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왕창 왕창. 그리고 빌런이 캐릭터만 빌런인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빌런들로 맞아, 맞아. 가득한. 그래서 이 책은 느낌이 가끔 그림 잘 그리는 남자애들이 이런 식의 그림을 되게 자주 맞아요. 그리던데, 스타이그가 딱 어린 시절에 그런 이런 짓을 하고 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거를 책으로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스타이그가 몇 년생이죠? 거의 7년. 1900년 초반 1907년. 쯤이죠. 와. 그럼 이 책을 69년에 처음 냈는데 그것도 나이가 되게 들어서, 아, 원래 그림책 데뷔가 되게 한갑이 넘어서 늦었네. 데뷔했으니까. 근데 진짜
참 내용이 그래요. 내용 말해주세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읽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주면 애들이 까르륵 까르륵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옛날에 아주 불성사나운 섬이 하나 있었지. 울퉁불퉁 바위투성이에 뒤죽박죽 엉망이었지. 모난돌들이 돌들이 나뒹굴고 화산에서는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뜨거운 용암이 솟구치는가 하면 독화살에 머리 둘 달린 두꺼비들까지 튀어나왔어. 이게 첫 장면이고요. 뭐 그 뒤에도 계속 가시투성이 식물들 뭐 햇님도 악당의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고 뭐 천둥 번개 소나기 폭풍 뭐 밤에는 꽁꽁 얼어붙고 뭐 얼음처럼 차갑고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정말 끝장의 그 어두운 세계. 근데 그림은 완전 컬러풀해. 네, 그래서 또 막 펄펄 끓는 바다 한가운데 엉망진창 섬이 있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진짜 온갖 괴물도 있죠. 애들이 상상할 법한 막 눈 막 여러 개 달리고 뭐 보기만 해도 역겹게 생긴 애들이 하나도 역겹지 않아. 네. 근데 뭐 막 이렇게 표현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조은수 선생님이 그림책 번역계에 또 그 초창기에 막 혁신을 불러온 사람이었잖아요. 뭐 여기 울퉁불퉁 바위투성이 뒤죽박죽 엉망인 뭐 이런 섬에 기괴하게 크거나 기괴하게 작은 녀석 뚱보나 말라깽이 끈적끈적 바짝 바른 녀석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돼요. 16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됩니다. 네, 어떠한 서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 녀석들을 묘사하는 데만 16페이지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나중에 어떤 이제 엄마들끼리 그림책 읽는 데서 그 엄마가 읽어줘서 들으니까 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볼 때는 아, 이 정신없는 얘기 같으냐고 진짜 비슷비슷한 뭐 이렇게 역겹고 끈적거리고 더럽고 막 그 들끓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되니까 좀 그냥 혼자 어른들이 보면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귀로 들으니까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끝은 어디인가? 그치. 더럽고 기괴한 거의 끝을 보여주는. 슈렉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 이런 밑작업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애들끼리 막 계속 싸워, 그리고. 그 더욱인 건 밤이 되면 일으키고. 다 멈춰져 있어, 얼어서.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어. 나 그런 상상이 너무 재밌는 거, 이스타이그 님이. 근데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도 마지막이 착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괴롭게 된 게 갑자기 이 더럽고 끔찍하고 막 역겨운 세상에 예쁜 꽃이 생겨나가지고 애들이 더 막 미쳐가는 거지. 미쳐 날뛰는 거지. 막 서로 의심하고 막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여태까지 우리들의 천국이었는데 너 때문에 막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이러거든.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꽃을 둘러싸고 아름다운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꽃을 둘러싸고 막 싸우다가 결국 다 죽어버리거든요. 뭔가 이렇게 공룡 세상이 뭐 이렇게 갑자기 딱 멸종한 것처럼 그렇게 싹 엉망진창 괴물들이 사라지고 이제 엉망진창 섬이 예쁜 꽃들과 막 무지개가 활짝 떠오른 그런 아름다운 섬으로 탈바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가 깃들면서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 딱 되는데 그럴 법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조금 저 매력적인 괴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약간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였어요. 뭔가 이거는 진짜 어린 시절에 배설 욕구 같은 거 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표출한 그래서 자꾸 보고 들을수록 깔깔 계속 깔깔거리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오래된 책이지만 별로 평상시에 쓰지 않는 좀 이상한 말들 약간 그 못된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갖다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른들이 그런 말 쓰면 쓰지 마라고 할 법한 그런 얘기들이 이 책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고 책이니까 읽어야 되잖아. 그 읽으면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아이들이 그런 쾌감이 이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막 널리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뭐 아마 수문곰님이 애들하고 읽히면서 막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서 아마 오늘 왔으면 되게 신나게 설명해 줬을 것 같은데 진짜 애들이 보는 아이들마다 깔깔거리며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림이 진짜 세련됐네요. 그러니까요. 69년에 그렸다고 장난이 아니야. 오 맞아. 와 캐릭터 왕이네. 그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귀로만 들으면 뭔가 이렇게 어둡고 음산한 걸 상상하기 마련인데 엄청 컬러풀하고 막 계속 불기둥이 막 뻥뻥 막 네. 올라오고 막 이 괴물들은 전부 다 그냥 총천연색으로 막
다 되어 있고 뭐 어디 하나 뿔도 분홍색이고 막 몸은 뭐 완전히 싸이한 그 뭐지 형광빛에 막 난리가 나 있는데 나는 그 무엇보다도 밤이 되면 다 얼어붙어서 서로 막 움직이다가 얼음 딱 됐다가 해 뜰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게 너무 웃기고 그 꽃 얘기 나오잖아. 처음에 꽃 한 송이 네. 핀 그서부터 이제 이게 조금씩 이야기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 꽃을 누가 어떤 음모에 의해서 우리를 없애려고 심는 것 같다. 누가 이거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지켜보자. 이러면서 밤새 이제 보초를 쓰거든. 하지만 밤새 얼어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야. 난 그게 너무 그 연관성이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스타일은 사실 그러니까 그림책의 현대적 문법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글로 이야기를 전개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좀 약간 삽화적이긴 하잖아요. 근데도 그 매력이 그러니까 이야기의 매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내용을 근데 이제 굉장히 정리를 잘했는데 지겹지 않았어. 나도 오늘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 엉망진창 섬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도서관에 얼른 들려가지고 보고 왔는데 보면서 글은 많겠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윌리엄 스타이그니까 글이 많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왜냐면 이분은 더 많이 쓰시는 분이라.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분의 그 특성,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그냥 고스란히 본능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계속 그 나열되는 단어들 있잖아. 뭐 가시투성이에 뭐 너무 미워하고 뭐 볼썽사납고 기괴하고 막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그 단어들의 나열을 보면서 아까 그 욕구 배출하는 거 있잖아. 아 그래 이분은 좀 그런 그리고 그 그림에 그런 걸 막 배출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이게 보여주는데 윌리엄 스타이그 그 삶을 보면 억제되어 있고 되게 공황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삽화를 그리기 시작하고 정말 모든 거를 다 서포트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 억압의 상태에 있었달까? 거의 한 60대 때까지 그런 것 같고 또 결혼도 여러 번 실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자괴감?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구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난 좀 자유롭고 싶고 내가 뭔가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됐던 거를 여기서 서로서로 잡아먹고 살고.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무질서를 이기고 질서를 찾아간다라는 거지. 그때 왜 우리 나 지금 책 제목 생각 안 나는데 인형? 그 인형 두 개가 누가 나를 우리가 만든 거지? 뭐 누군가 만들어줬으니까 여기 있겠지. 아니야 우리는 원래 여기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걸 막 뒤에서 얘기하는데 유신론하고 무신론이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여기서 하지 않았나요? 우리 여기서 했어. 했죠. 여기서 했어. 아직 먼 옛날. 그 책을 다룬 게 아니라 그 책을 봤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감자랑 나랑만 봐가지고 그 얘기도 결론적으로는 누군가가 와서 그 인형 두 개 다 데리고 가는 내용이었거든. 그가 살았던 사회에서 통하는 그 통념에 기반이 되어 있어. 멋대로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봤다. 노랑이와 분홍이. 맞아, 맞아. 그 책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야.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 어려운 존재로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되게 놀라운 책이더라고. 근데 이 책도 보면서 나는 그게 느껴지더라고. 결국은 그 무질서를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생물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지구에 대한 상태를 좀 빗대어 보여주기도 하죠. 혼돈에서 하우스. 이제 질서로. 이런 거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인본주의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런 시각에 대한 논쟁은 좀 있겠다. 이 책이 좀 세월이 이제 지났으니까. 근데 69년도에 나온 책, 그러니까 이때 뭐 괴물들이 사는 나라나 뭐 토미 웅거러의 그런 제랄다와 거인 뭐 크릭터, 크릭터 뭐 세단동 그런 책들 사이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되게 그 분위기를 좀 잘 이끌고 가긴 하는데 결국은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대로 안정적으로 그래서? 돌아오기 위한 결론들은 다 좀 비슷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나는 이 싸우고 막 뒤엉켜 있는 그림들이 요즘 같아요. 요즘 세상 우리 이 선거판. 이 대선판. 너무 끔찍한 이 대선판 같아서. 더러운 얘기를 막 쏟아내고. 굉장하셔.
우리 같아. 우리, 아, 너무 슬프다. 우리 방송 나갈 때도 이미 대통령 누군가가 당선되어 아, 있을 거야. 어떡해. 아, 절망이야, 거의. 아. 엉망진창 나라네. 그러니까 그게 또 이게 뒤에 얘기 빼면 막 이렇게 앞다구니 치는 게 우리 모습에 늘 항상 있는 것 같아. 그러게요. 아. 근데 그러기에 인간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참 이거는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겠구나. 이 무질서고 이 혼돈. 아무튼 갑자기요. 엉망진창 섬에서 갑자기 이 좋은 책이네요. 잘 좋은 책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역시 대가의 책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대나도 느껴지는 게 있네. 뭐 나는 근데 사실 어렸을 때 막 이런 그림을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조금 이게 뭔가 편견일 수 있는데 대체로 남자애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서평들을 조금 봤는데 이제 아마존 서평도 조금 보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로 남자애들 중에 뭔가 이런 괴물을 계속 그리거나 아니면 전쟁 씬을 계속 그리거나 이런 애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뭔가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 같은 걸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욕구 불만 아니에요? 뭐 약간 그런 거래요. 불안감이나 그런 거를 해소하고 원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어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누굴 사실. 때리는 게 아니라 나름 건강하게 표출하는 뭐 그런 거면 뭐 안 납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좋아하는 애들도 주로 남자애들 좀 더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좀 곱단한 책 좋아하는 애들은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난 아주 아기 때도 이런 그림을 안 그렸던 것 같아. 뭔가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좀 공주님 그리고 싶어 하긴 했죠. 저는 그림 잘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공주님을 한번 그려보려고 애를 썼던. 근데 남자애들 중에 진짜 어린애들이 끊임없이 이런 것만 그리는 애들이 있던 것 같아요. 꽉 화면에 꽉 차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막 바글바글하게 그리는 애들 중에 남자애들 많더라고. 그 심리 참 궁금하네. 그래서 왜 남자아이들을 위한 미술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장사하는. 나 또 처음 들어봤네. 엄마들은 아들을 모른다 막 이러는 걸로 이 엄마들의 그 뭔가 죄책감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그림 되게 기발하고 되게 좋다. 드로잉이. 드로잉이 세상 끝장이야. 세상 자세히 보는데 이 막 이 괴물이 악어가 이 다리 이렇게 숨 그 물 속에 이 다리에 이 표현 봐봐. 정말 둥둥둥둥 떠가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닥복닥하고 주인공이 딱 특정되지 않는 책이 좀 되게 정신없게 보이는데 또 이렇게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정. 그 화산에서 막 치쳐 나오는 애 봐. 진짜 그럼 잘 그렸어. 칼라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쇄물로 다시 보고 싶은 진짜 마음이 원화를 다시 이거 원화 보면 되게 깜짝 놀랄 것 같아.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뭐지? 스노우 화이트즈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서체도 이제 올드하고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런 가다듬으면 얘기 되게 많아. 비룡소도 그렇고 시공주니어도 그렇고 90년대에서부터 이제 이 책을 만들어 왔잖아요. 30년째 찍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디자인 좀 바꿔달라. 서체 이제 옛날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도 표지 좀 바꾸면 안 돼요? 표지가 너무한 거 아니야? 서체도 되게 다양해 지고 그런데 다시 그러니까요. 좀 리뉴얼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두 출판사가 안 움직여. 워낙 권수도 많아서 그런가? 네, 권수도 많고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판매가 이제 예전처럼 많이 되면 또 이렇게 리뉴얼을 할 텐데 이제 그냥 사실 이거 너무 출판사 편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를 계속 그 저작권료를 외국에다가 지불하고 근데 뭐 그만큼 그게 나가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또 그 규모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에 권수도 많고 진짜 좀 그래도 잘 아쉽죠. 다는 아니어도 뭐 잘 나가는 것들은 좀 그래도 리뉴얼을 좀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가끔 좀 놀랄 때가 있어. 그 서체에 그 명조체 막 그 자간 넓은 걸로 막 이렇게 빵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텍스트가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요새 텍스트가 너무 그 서체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좋아져서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식으로 명조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촌스럽죠. 어, 막 진짜 나이든 선생님도 이거 너무 구리지 않냐? 막 디자인이 이게 뭐냐? 막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니까 이거를 번역하고 만드시던 분들도 요새 눈으로 이거를 보면 좀 분노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림책에 너무 요란스럽게 어제도 무슨 글 많은 책을 봤거든. 최근에 나온 외서인데 글이 되게 많은 책이었는데 너무 작고 너무 요란스러운 막 요즘 서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게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래도 글 많은 책은 기본 명조 중에 좀 세련된 걸 쓰는 게 좋지 이렇게 요란스러운 글자를 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 읽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글을 읽어야 되는데. 요새 애들이 카톡 같은 거 할 때 서체 번역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트렌디를 자꾸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사실 글자라는 게 이게 특히 본문체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자간이나 그다음에 오래된 글자체일수록 사실은 그 글자를 의식하기보다 내용을 의식하기가 더 좋거든요. 이게 가독성이라고 하는 게 가나다라 마바사라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명확하게 의미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체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참 그 사이에서 늘 시대적으로 고민이 늘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처럼 서체가 이렇게 그리고 무슨 지자체 되면서 다 하나씩 자기네 서체 도시별대로 그다음에 뭐 서울은 구 단위로 이게 서체가 있더라고. 아, 근데 확실히 마포가 홍대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디자이너들의 메카 아니니까 확실히 마포에서 만든 서체가 좋아.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포 꽃섬이라는 그런 서체를 썼는데 이쁘더라고. 아, 역시 서체 디자이너들이 많은 동네라서 그런지 좋아 좋아 막 이런 생각이 좀 홍대에 했지. 맡겼나 보죠. 그랬나? 모르겠네요. 그 생각으로 뭐 그 생각까지 못했네. 아니 저기 왜 볼로냐 가면 볼로냐 도서전 가면 온 도시가 그 같은 서체로 통일돼 있잖아요. 그치, 그 느낌이 너무 멋있는. 유럽 애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자 다음 책을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그 빌런 책으로 으르렁 아빠를 했는데 이 표지도 빌런스럽네요. 그렇죠. 딱 그냥 빌런을 위한 책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사실은 아빠를 많이 추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나는 좀 다정한 아빠랑 같이 자라나가지고 사실은 이런 아빠의 모습을 잘 본 적이 없는데 같은 동갑내기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친구들, 나보다 어린 친구, 지금 친구들한테도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강압적인 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아빠들이 꽤 많더라고요. 폭력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인 아버지. 근데 우리 땐 더 많았던 것 같아. 막 줄 세우고 애들 분대식으로. 밤에 막 새벽에 아빠 들어오는데 어디 잠을 자고 있냐면서 막 애들 깨워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대문 앞에서부터 줄 세워서 아빠 들어가신다 이거 해야 되는 막 이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심심치 않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프랑스 책이거든요. 이 글 쓴 사람이 알랭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진짜 이 프랑스 내에서 영유아 그림책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휘드몽드라는 그 출판사의 대표로 계시기도 하죠. 근데 이 알랭세레하고는 저는 직접적으로 사실 추억은 없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뭐 전설적인 프랑스 유학의 그 뭐야 마이다스 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이름이 되게 또 멋있잖아. 아랑드론 같은 느낌. 이남 같은 느낌. 알랭세레 얼마나 막 샤프하고 막 지적이고 막 이렇게 해서 나 사진을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볼로냐에서 내가 다니던 출판사의 부스 앞으로 쓰레빠를 찍찍찍 끌고 정말 러닝 셔츠를 입으셨어. 러닝 셔츠를 위에 이렇게 입으셨는데 셔츠 단추를 다 풀고 안에 러닝이 있더라고. 그리고 밀짚 모자를 쓰고 이렇게 흰 수염과 거뭇거뭇한 수염이 그냥 이 턱 주변에 가득 차서 배가 또 얼마나 나오셨는지 동그래. 그래가지고 그 배를 출렁출렁출렁 흔들리시면서 그 부스 앞으로 오는데 나는 그 이탈리아의 거렁뱅이가 그 정도야? 거렁뱅이가 사진 찾았어. 너무하다. 거기서 내가 아랑드롱을 연상했었다니 이 이름에서 슬프다.
근데 하여튼 부스 앞으로 오시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나 거렁뱅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뒤로 피하면서 뭘 훔쳐가려고 하나? 왜냐면 거기 더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돈 내고 들어와야 되는 데잖아. 거렁뱅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작가는 아닌 것 같고, 출판사 사람이 저렇게 이상하게 다니나? 근데 나중에 그분이 알랭세르라는 걸 알고. 어떡하냐. 알랑들로 어디 갔어? 아니, 알아들어만 둘째 치고. 정말 그 외모와 이분이 난 되게 멋있었던 것 중에 이분이 프랑스에서 그 휘드몽드 책들 중에 출판사 이름도 멋있잖아요. 그게 무슨 세계로 가는 길인가 뭐 그럴까? 그래? 리드몽드인데 뭐 세계로 가는 길 뭐 이런 뜻이 세계의 길인가 아무튼. 근데 이분이 얼마나 내가 그게 되게 멋있었냐면 자기 책을 1년에 한 번인가 하여튼 2년에 한 번씩 5,000부인가 몇,000부를 무료로 전국에 풀어 프랑스에. 그러면 그거를 책들, 책에 대한 컨텐츠를 나눠주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되게 사회주의적인 시각인 거지. 막 풀고 캠페인을 해. 근데 이 사람의 뜻이 너무 좋으니까 프랑스의 그 서점들이 같이 휘드몽드에서 요번에 이거를 이제 뭐 무상으로 몇천 권 풀었다 그러면 같이 그걸 편승해서 같이 캠페인을 해주는 거야. 나 그거를 처음에 듣고. 그 외모 보기 전에 내가 들은 거야.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적이고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각이 있고 너무 멋있는 편집 기획자야. 그리고 영유아물로 쓰는 작가야. 근데 깜짝 놀랐네. 책 속에요. 책 속에 외모 비판고만 작가 외모를 나빠요. 으르렁 아빠를 쓴 우리 그 알레세레님을. 아 근데 확실히 내용은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 늑대 가족이 있었어. 근데 이 늑대 아버지가 엄청 무서워. 완전히 뭐 그냥 동네 방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 늑대를 피해서 다녀. 이 아빠는 남들한테 겁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 가족들한테도 막 불안해하고 겁주면서 애가 막 으르렁거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막 부들부들 떨고 나를 피하고 막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인 거야. 근데 또 결혼은 했어. 애는 네 명이야. 잠깐만요. 와이프가 후회하고 있다. 맞아.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 그림책에 나오고 있어. 여기 와. 여보, 그 검은색 옷들 때문에 당신 항상 화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말은 못하지만 저렇게 으르렁대는 검은 늑대군 절대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막 이렇게 후회를 해. 어느 날 이 자녀들이 엄마랑 이제 작당을 해. 그러면서 작전을 피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개걸스럽게 점심을 먹고 이빨을 쑤시면서 쫙 몸을 펴고 누워가지고 물론 이제 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검은색이야. 작은 별로 노래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막 반짝반짝 작은 별 해서 노래를 할 때 아버지가 이제 애들 노래소리에 잠이 들어. 그때 얘네들이 아빠의 이제 손발에 있는 장갑과 구두를 벗겨냈어. 한 발씩 벗겨낼 때마다 초록색, 분홍색, 검었던 아빠의 그 원래 색깔이 노랑색. 아빠가 되게 총천연색이야. 파란색. 아빠는 뭔가 검은색으로 가려진 거 안에 되게 다양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아무튼 아이들은 조심조심 아빠가 깰까봐 장갑과 부츠를 다 벗겨가지고 나무 사이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묻어버렸어. 찾지 못하게. 아빠가 잠에서 깨어나서 난리가 났지. 이 내가 사랑하는 검은색. 내가 사랑하는 그 검은색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들키고 싶지 않은 진짜 모습이 막 드러난 거야. 그래서 페인트 공원 막 찾아가서 검은 페인트에 이제 손발을 다 담그고 뭐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거 칠하고 있더니 자기 꼬리가 알록달록 펴는 거야. 의사한테 다시 쫓아가서 이 존경하는 의사 양반 우스꽝스럽고 형편없게 변해버린 내 꼬리를 다시 아름답고 무서운 검은색으로 고쳐줘요 막 이러는데 아 그러면 이거를 검게 그을리자 그래가지고 불에 이 꼬리를 그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꼬리를 그렇게 해결을 하니까 귀가 또 빨간색이 되네. 내 귀를 내 아름답고 검은색의 이 아름다운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빨간 길을 가려주세요. 그러고선 철물상 늑대를 쫓아가는데 튼튼한 귀가리개
귀가래기를 이제 검은색 귀가래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귀에다 딱 씌워줬더니 이번에는 또 손발이 다시 검은색 페인트가 벗겨지고 또 선명한 노랑색, 분홍색, 초록색, 파랑색으로 돌아온 거야. 이 아버지가 정말 내 이 변해버리는 모든 색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잖아. 하나 막으면 하나가 터지고 그러게. 하나 막으면 하나 터지고 할 수 없이 절망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서 엉엉 울어. 이렇게 무섭고 되게 권위적인 아빠가 막 엉엉 울면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해. 숲에서 가장 알록달록한 늑대와 결혼한 것을 제발 후회하지 말아줘요. 근데 부인은 막 이제 이때 봐주지. 이 아름다운 색깔들 때문에 지금 당신이 얼마나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우선 가족들이 아빠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요. 네, 이거 보면서 길바닥에 넘어져서 이빨 세 개 부러지는 우리 남편이 생각났어. 어떻게 이빨과 함께 색을 잃은 거예요? 검은색을. 그러니까 이게 색으로 대변이 되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게 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나의 진정성을 이제 가리고 좀 더 강해 보이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나만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 액션들이. 그쵸.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나는 뭐 더 이상 안 돼. 그러면서 정말 그 맨날 그 구박하던 그 마누라의 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아, 이빨이 세 개 불렀다고? 근데 그게 단순히 넘어져서 이제 이빨이 부러졌다 막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하게 그러니까 여기랑 비슷한 거야. 이 으르렁 아빠랑 부주의하게 내 관리에 실패를 하고 내 모습을 이따위로 만들 수 있나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화살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고 너 안에도 다 유약한 면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글귀로 알아듣다가 그게 어떤 상황으로 딱 직면을 했을 때 그 당황하는 어떤 한 남자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으르렁 아빠의 얘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야. 처음에는 그냥 권위적인 아빠가 약해지는 어떤 때? 그냥 현실감이 없이 느껴졌거든. 이 책을 그냥 봤을 때 그냥 되게 무서운 아빠의 어떤 내면을 찾아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실제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뭔가 심정적으로 막 이렇게 변해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어떤 한꺼풀 벗는 그 느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모습을 들키게 되는 어떤 상황? 그런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때 막 되게 불쾌하고 뭔가 트라우마를 자극받는 느낌이 그치. 들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권위적인 남자들 막 아까도 말했지 막 줄 세우고 네. 막 이런 아빠. 그래서 약간 아 뒤에서 저 남자에게도 쓸쓸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집어던지고 싶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런 게 아니라 좀 못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간 거는 괜찮네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게 본연의 인게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에 남자다움. 억지로 이거를 끼워 맞추면 언젠가는 사단이 난다는 거지. 내가 이거를 하나 뭐가 이렇게 뚝이 조그만 게 터지면 그걸 막으면 다른 데서도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세워놓은 가벽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책이어서 역시 알렉스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저는 이 글도 좋지만 이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렇게 터프하고 러프한데 있어 보여. 이런 걸 못하니까. 콜라주예요? 콜라주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컴퓨터로 저게 합성하지 않았을까? 그려서? 칼로 잘라서 거칠게 붙인 것 같은 느낌이 살아있어가지고 그거는 왠지 수작업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어때요? 스캔을 받아가지고 아 컴퓨터로 이렇게 붙인데 이 아마 검은 선은 그렸을 거예요. 실제로 그렸는데 요거는 합성한 것 같아요. 뒤로. 그려가지고 스캔 받아가지고. 근데 되게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다 종이 질감이네요. 이 녹색 벽도 종이 질감. 종이를 다 오려 붙인 것 같은 느낌으로 저렇게 터프한 효과를 내는 게 되게 재밌네요. 이거를 수작업으로 했을 리는 없고요. 요거를 컴퓨터로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펜선이나 이런 거 붓선을 잘 살려서 그걸 합성을 한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작업이. 난 이 작가 잘 모르거든요.
브루노 하이츠 이 작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거는 좀 찍기 같은 느낌인 거죠. 이 검은 부분을 찍기로 만들어놓고 이 노란색 부분을 좀 합성한 것 같은데요. 뒷부분은. 네, 그 인물의 인물 하나하나가 뭔가 이렇게 칼로 잘라낸 것 같은 그런 거친 느낌이 살아 있어가지고 은근히 매력 있네. 예,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라고 사실 그림 기법은 모르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찾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한번 이 작가도 알아봐야겠네. 우리나라에 자주 소개되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언제 나온 책이죠, 그게? 이게 2016년. 꽤 됐네요. 네, 2016년 12월 30일 날 발행이 됐어요. 거의 2017년 초반에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2008년에 나온 책이에요. 나는 사실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서 이런 권위적인 아빠, 되게 강해 보이는 아빠, 다람쥐 아버님도 뭐 만만치 않으시지 않으세요? 약간 이런 모습에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꼬리를 내리셔. 갑자기 알록달록이 막 나와. 알록달록이 돼버렸어. 이제 그걸 숨기지 않는 게 너무 두려워. 그걸 요새 아버님은 이제 그걸 다 드러내시는구나. 예. 안 드러냈으면 좋았을 걸. 다 드러내서. 근데 우리 다람쥐도 아버지의 약간 이런 모습. 이를 좀 빗대서 꼬꼬 할아버지? 아, 이 제목이... 까칠한 꼬꼬 할아버지. 아, 맞아. 까칠한 같이 작업을 하고 까 제목을 까칠한 아, 책을 수백 권을 만드셔서 진짜. 까칠한 꼬꼬 할아버지 얘기를 네. 썼죠. 거기도 약간 빌런은 아닌데 약간 그 정말 까칠해서 늘 맞아요. 간섭하는 좀 그런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또 다람쥐 아버지하고 약간 좀 연관성이 있죠. 맞습니다. 오마주가 되는 얘기죠. 저희 아빠가 아버지가 매년 영감을 주시네요. 그래서 약간 으르렁 아빠를 보면서 되게 우리 다람쥐 아빠는 귀여우신 면이 있으신 으르렁 아빠이긴 해서 그래도 생각이 좀 났어. 근데 너무 잘 빗대지 않았어? 네, 너무 잘 썼어요. 이런 아빠들 옛날 90년대 드라마에 아빠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아빠들. 진짜 많아. 확실히 시대가 바뀐 게 요즘에는 진짜 그런 아빠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자식들에 늘 이렇게 아껴주고 막 이런 느낌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권위적인 모습이 있었거든. 엄마한테 막 이렇게 좀 애들이나 봐 뭐 이런 그런 느낌이라던가 넌 집에나 있어 뭐 이런 느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지. 근데 그 이렇게 막 강압적이진 아니어도 근데 여기 우리는 이렇게 강압적인 아빠 맞는데 여자가 이렇게 수그러지지 않아. 엄마 할 수 없어. 뭐 깨닫는 되게 그 안타까운 아빠? 그래서 아까 약간 그러니까 엄마 그쵸 엄마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약간 엄마가 존댓말 쓰는 역할로 그쵸.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빠는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는 장면이 없어서 그거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 그게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 강압적인 아빠니까 이렇게 존댓말? 근데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좀 그게 거슬릴 때가 많아. 근데 나는 이 아빠의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주눅든 엄마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 문제를 이 엄마가 해결을 잘 못하고 아이들이 해결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아빠가 자기 권위를 잃어버리고 막 혼자서 막 날뛰고 다닐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반전을 일으키잖아. 제발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후회하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받아주는 거는 이제 그 엄마가 대표적으로 해서 받아주는 거. 아, 여자 너무 착해. 이 중간에 여자가 애들 데리고 나갔어야 돼. 아니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상처 입고 있잖아. 그러면 그 같이 산 정이 있어. 애를 넷이나 낳았잖아. 그 같이 산 정이 있어서 현실에 빗대서 지금 이거를 또 이게 버리지를 못해요. 이거 우리 엄마 사다 줘야겠네. 우리 딱 넷인데 앞부분 보다가 막 집어 던지게 앞부분을 참아내야 돼. 으르렁 아빠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근데 아빠가 약간
얼어붙었어. 어, 눈빛이 절리 갔어. 아, 그래서 앞부분에선 그림을 신경 써 안 보다가 여기서 이 눈물 흘리는 느낌의 그 장면이 네. 되게 잘 표현됐다 싶더라고요. 이 터프한 종이 오르기로. 뭔가 막 이때는 막, 어? 진짜, 아, 안에 눈썹도 있고, 이 눈 라인도 있고, 약간 타원형의 강압적인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도 튀어나온 이빨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랬는데, 여기 뒷장에는 이빨이 없어. 그냥 쑥! 선으로 돼 있어.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친데도 표현력이 되게 좋네요. 네. 이런 그림 너무 좋아. 내가 못하는 거. 어. 근데 난 진짜 주변에 이렇게 권위적인 아빠도 권위적인 아빠지만 왜 이렇게 술 먹고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안 되는 상황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그런 복잡하고 불안한 심정은 술을 먹고 왜 집에 와서 애들을 때리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하면서 푸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몰라. 예전에 지금도 예전이죠? 지금도 많아. 지금 TV에서 많이 보는데. 근데 난 너무 그렇게 자라서 전통문화야. 한국 전통문화. 전통문화네. 그러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저렇게 받아줘서 문제. 그렇게 자라가지고 지금 내 나이나 혹은 좀 어리거나 혹은 뭐 내 위나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하고 또 늙어가는 사람을 보는 거야. 근데 그나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가면서 하해 나가지만 그 뭐랄까 상처는 늘 가지고 있거든. 그렇죠. TV에서도 봐도 뭐 연예인들 무슨 금쪽성 상담소인가 그 아. 오은영 씨 그 하는 아, 맞아요. 그거 봐도 왜 이렇게 술 먹고 아버지들이 막 가정을 파탄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 과정에 또 엄마가 애들을 잘 추스리질 못하고 엄마도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혼자 이제 애들 버리고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뭐 가정이 이렇게 해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지. 그냥 술 먹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 그래도 된다는 의식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 많아. 알코올 중독자들도 이렇게 누울 자리 보고 발뻗잖아요. 경찰 앞에서 그러진 않잖아요. 집에서만 행패 부리지.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애들, 와이프. 진짜. 그러니까 못난 거지 진짜. 약자 앞에서만 행패 부리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자기 모습에 갇혀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완전 카오스 상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제 종신형 시키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사용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뭔가 가정을 일군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려나 그런 분들은 조정을 하나? 그래서 저 책이 이렇게 고운 눈길로 안 봐지는 게 그 안에서 사는 참 잘 풀린 것 같은데 저 사람의 못남을 드러내고 못남을 드러낼 때 사람들과 가족들에게서 받아들여지고 이런 서사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저런 게 막 있다 보니까 뭔가 맞아요. 진짜 내가 트라우마 자극받는 느낌이라고 한 게 그래서 이렇게 막 보고 싶지가 않은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진 않았을 것 같아. 그 나처럼 느끼는 사람이 나만이 아닐걸. 근데 정작 이런 모습을 가진 아버지들이 이 책을 보고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 못할 거야. 그니까. 자, 이제 우리 아름다운 딩동거미의 세계로. 그러자. 아름다운 빌런이 있지만 아름다운 세계로. 딩동거미는 2017년에 한림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작가가 예. 누구죠? 접니다. 어머나 부끄러워라. 다람다람 다람쥐 아니고 신성희 작가입니다. 아, 예.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장난을 좋아하는 거미가 숲속 나무에 거미줄을 감고 유유히 매달려 있습니다. 동그란 눈에 장난기 가득한 표정과 빨간 실로 짠 팬티. 거미는 무섭기는커녕 귀엽기만 합니다. 어느 날 거미는 영차영차 열심히 도넛을 옮기고 있는 개미들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거미줄로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고는 슬쩍 개미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더라? 열심히 일을 하느라 관심 없는 개미들에게 한 번 더 묻죠. 개미 중 한 마리가 앞으로 나와 대답합니다. 그건 꽃이잖아. 그러자 거미가 신나게 외칩니다. 띵동. 딩동거미는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며 개미들과 수수께끼를 이어갑니다. 개미들은 모든 문제의 답을 잘 맞히고 거미 수수께끼 퀴즈놀이에 모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거미는 마지막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낸다며
개미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개미들은 이제 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 모두 눈을 감아버립니다. 거미는 왜 개미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을까요? 장난꾸러기 딩동거미는 과연 어떤 문제를 냈을까요? 우리 모두 딩동거미의 장난스러운 수수께끼를 맞춰보아요. 오랜만이다. 이상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신성의 작가의 딩동거미였습니다. 야. 사서봐! 아주 내 거 아는 척하면서. 야, 작수사에서 최초로 자기 책을 들고 온 일이 벌어졌어. 어쩌면 빌런 얘기를 해야지 자기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귀엽게 자기 책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서 너무 웃겼고 나는 한편으로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작수사가 칭찬만 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한 자기 얘기들을 막 해가는 그런 방송인데 다람쥐가 약간 살짝 정신을 잃었나 말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괜찮아. 어떻게든 거론만 된다면. 그래서 너 오늘 가루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 자, 어디까지 가루로 만들어 봅시다. 가루가 되든 똥이 되든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저기 빨간 실로 저기 그거 한 팬티인 줄은 몰랐네. 어머나. 이게 캐릭터를 만들 때 이 거미 캐릭터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얘한테 좀 차별성을 둬야겠다. 그래서 얘 빨간 팬티를 입히고 마음속으로는 아, 이 등동거미는 엄청 인기가 많아서 프리컬로 이 빨간 팬티를 입게 된 사연을 얘 써야지 막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책을 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프리컬로 그 빨간 팬티를 입은 그 사연이 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이 빨간 팬티를 짜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떠나버린 거지. 거기에 이제 찾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권을 쓰자. 그리고 이 뒤는 또 혼자 막 상상의 나를 펼치고 엄청 잘 될 거야. 근데 웬일. 잘 됐다며. 아니 처음에 진짜 잘 이게 안 팔려가지고 출판사에서도 서로 민망해. 이게 알잖아요. 3월인가 어쨌든 되면 이게 서로 메일 오잖아요. 뭐 인쇄 보고 항상 서로 미안해하는 거야. 죄송하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 저기 다람쥐가 은근히 되게 빌런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처음에 그 북극곰에서 나왔던 괴물이 사라졌던가 거기에서도 그게 착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뭔가 내 마음속 악이 있어. 이 아이도 제가 강연에 가서 애들한테 이 책을 읽어주면 다 뭐야 사기꾼이잖아 막 이러면서. 이 책 만들 때 세상에 이런 캐릭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개구장이? 나 개구장이라 생각했는데 얘는 사기꾼까지 얘기 들을 줄이야. 근데 어쨌든 남을 속여가지고 지가 원하는 거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좀 이제 귀엽게 차지하는 거지. 띵동 이러면서. 근데 그 점은 되게 잘 엮은 것 같아. 거미가 거미줄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신을 팔게 한다. 뭐.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는데 하나는 그냥 조금 더 이게 원래 내가 더미를 처음에 봤었거든. 맞아요. 그 출판사에도 보여지기 전에 그 저기 전시 때 한림이 보고 간 거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치. 그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또 막 색연필로 다 되어 있지도 않고 러프한 스케치였어. 그 상태로 이제 그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 그냥 딩동 계속 딩동만 나오는 게 좀 아쉬웠었지. 그래서 서사를 뭔가 여기에 조금 더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은 한 1년 고민하고 진행할 줄 알았더니 바로 숨이 나와. 정말 바로. 아 그래 가루 만들려고 지금 작성하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숨 나와서 되게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게 반전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 이게 그때는 그냥 스케치 상태로 본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도 완성이 안 돼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근데 캐릭터가 완성된 걸 보면서 내가 늘 느끼는 거지만 다람쥐는 정말 캐릭터의 여신이야. 이 그러니까. 별로 안 재밌는 얘기도 재미있게 만드는 캐릭터야. 아니 재미없다는 거 아니야. 재밌어. 내가 이 딩동고민 자세히 봐요. 이거 다 점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진짜. 뭐 거의 뭐 수분고민님하고 누가 잘 찍나 보자. 배틀한 것 같은 점인데. 내가 수분고민 걸 그림 보고 에휴 졌다. 아니, 찍기는 둘 다 버리자. 아, 왜?
내가 저기 다람쥐를 대학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막 이렇게 무슨 만화 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 만화로 성공한 줄 알았는데 만화를 되게 잘 그리더라고. 그래서 만화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뭔가 그림책스럽지 못하고 좀 이렇게 막 만화 오늘 다람쥐 무슨 얘기하는 것 같다. 다람쥐 초대. 지금부터 시작. 다람쥐 작가의 날. 그래가지고 약간 이 그림책의 어떤 화면 구성이나 서사는 잘 소화하지 못할 건가? 라고 생각했었어. 그때 포트폴리오를 본 게 아니어가지고 몇 개 뭐 근데 드로잉은 되게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지. 칭찬을 하는 건가 욕을 하는 건가. 나이 많고 아니 그때는 근데 그리고 그때 누구지? 누가 소윤경 작가가 와가지고 우리 다람쥐한테 산다라박 다 닮았다고 그랬었거든. 난 뒤를 매기는 거지. 근데 나도 그때 대학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때 지금보다 더 젊었으니까 벌써 10년 전쯤 됐잖아. 저는 이쁘장하게 생겨서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는데 아 이게 다른 기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했다가 그때 대학원에서 무슨 전시를 따로 한 게 있었어. 갔더니 펜으로 막 미친 듯이 찍은 새 한 마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아마 그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나 아니면 자기 그래요.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했어? 그냥 얘기했어. 그림책 해야지. 이걸로 하라고. 이걸로 그림책 하라고 내가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점 찍어가지고 괴물들이 나타났다를 한 거야. 그렇죠. 괴물이 나타났다. 괴물이 나타났다. 상상마당에 살 때도 처음에는 이제 그 컴퓨터 그림을 찍찍찍 해가지고 난 컴퓨터를 할 거야. 컴퓨터는 잘하니까. 근데 다 막 비판, 비난. 언어의 폭력 장난 아니었어. 와, 가루가 되셨었군요. 거의 가루가 됐고 중간까지 그렇게 끌고 가다가 안 되겠다. 그냥 아예 그냥 하던 거 그냥 펜화를 해야겠다 하고 나니까 조금 칭찬해 주시더라고. 와, 그전에 그 폭격기들은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근데 사실 그때가 와우. 또 상상마다 일기 아니에요? 제 2기. 2기예요? 되게 좀 엄격하고 무서울 더 무서울 때여가지고 굉장했어요. 사람을 가루로 만들었구만. 웃으면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가루를 다시 잘 반죽해서 책 한 권이 나왔잖아. 그죠?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지금 딩동거미가 약간 딱 그런 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선징악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아마도 권선징악으로 조금 더 갔으면 좀 더 잘 팔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나를 비판하는 게 나는 사기꾼이잖아. 아, 이 딩동거미한테 뭔가 그 데미지가 좀 있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남을 속였으니까. 많이 속였지. 근데 그런 얘기를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권선징악을 해야만 하냐와 그쵸. 아니 오늘날의 새로운 그림책인데 옛날 얘기식으로 꼭 권선징악을 해야 되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난 사실 쉿 다 눈을 감아봐 한 다음에 얘가 싹 내려와서 걔네들 다 잡아먹을 것도 생각했어요. 개미들을? 싹 거미줄로 해서 그 얘기를 했다가 출판사에서 뭐야 이 아줌마 그런 거 표정을 봐가지고 내가 아니 그렇게 해서 싹 잡아먹은 다음에 개구리나 아니면 뱀 같은 애들이 나와서 걔를 확 잡아먹으면 더 좋았을 걸. 끝나는 거지. 내 선생님이랑 얘기 더 했어야 돼. 그러니까 꼭 중간에 하다가 나 혼자 이렇게 가서 엉뚱한 데를 가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고민 됐을 것 같아요. 네. 이대로 아마 작가님도 편집자도 다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맞아. 마무리할 건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대안의 그 결론은 혹시 생각한 건 없었어요? 이 아이를 네. 그래서 2권을 내기로 했어요. 2권에서는 얘가 좀 당하는 걸로 덜덜 떨면서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엄청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럼. 어쨌든 속이고 끝나긴 하잖아요. 그치. 얘가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훔쳐먹으려고 사탕을 노려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이 편은 기대하시라. 아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는 얘기구만. 이게 작가들이 다들 겪는 문제라서 계속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꼭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편집자들은 좀 더 만족스러운 결말을 내줘라라고 얘기 요구하고 잘 팔리는 결말을 내라. 네. 만족스러운 것보다. 작가들은 조금 새롭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좀 열어놓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딩동이라고 할 때 약간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정이 됐으면 좋았겠다. 맨 처음에는 약간 A, B처럼 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뒤에는 좀 급박하게 그 딩동딩동 하는 게 좀 빨라지긴 하는데
조금 요 서사별 변형이 좀 더 됐으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표지 봐봐. 되게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표지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표지 잘 잡았어. 정말 잘 잡았어. 나야 내 생각이야. 표지가 다 했다. 이런. 그럼요. 표지는 반입니다. 상상마당에서 배운 게 표지가 거의 다다. 진짜 그래요. 모든 힘을 제목과 표지에 쏟아라. 맞아요. 맞아요. 또 후속권이 나와서 이렇게 만족스러우면 정권도 같이 힘을 받을 수도. 그러게요. 아, 진짜. 설정을 막 하고 계셨구나. 곤충과 그런 동물에 특화됐답니다. 라고 자랑해요. 자꾸 사람이 들어간 걸 그리라고 그러네. 피곤하게. 그러니까 이게 못된 개구쟁이 같은 인물이 계속 잘 나오는 그런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응. 맞아. 이거 생각할 때 안드 데이빗 옛날에 그런 책. 그런 책이 또 많이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거 데이트였는데. 그런 책이 가끔 필요한데 그런 매력적인 인물이. 그래도 매력 있어. 다행이네요. 내가 뭐라고 하는데 뭐 구세를 찍었다니까. 뭐. 그러니까 표지와 제목이 주는 그 느낌 진짜 반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도 매력적이잖아요. 거미줄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보여주는 건 여기저기 나와도 또 이런 식의 표현이 재밌게 느껴지고 그걸로 또 퀴즈를 낸다 이런 것도 재밌고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어. 결론만 좀 더 만족스러웠으면 한 3배는 더 팔렸을 수도. 근데 뭐 이거는 이거의 운명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귀여운 빌런을 오늘 소개시키고 싶었어요. 저도 애랑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한참 전에 읽었을 때. 아 진짜? 네. 띵동하는 그 뭐 문제 내고 이렇게 띵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쉬워도 그림 속에 뻔히 보이고 쉬워도 그 재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신성희 작가의 특징인 것 같아. 착하잖아. 근데 못 된 거 왜 그리는 거야? 자꾸. 마음속에 있는 거 못 되고 싶은 거지. 못 되고 싶은데. 억압돼. 아까 이거. 이거 울림만장 성을 보고 이거 감동했잖아. 이거야 바로. 나도 이렇게 못 되고 싶다. 이런 책을 한번 내야겠네요. 그냥 막 해봐. 그러게요. 한번 해보고 가야 되는데. 억눌린 막 나가는 자아를 끄집어내어서. 근데 이거는 뭐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너무 잘 그리고 화면에 대한 구성력이나 장악력이 있어. 그때 자기가 얘기했던 그 화면 장악력 있잖아. 이렇게 보면 하야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그 화면. 아픈 손가락이지 하야비. 왜 아픈 손가락이야?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건 이제 글 작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인셋 포지션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림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이제 그 새들 캐릭터라던가 리얼하면서도 이야기가 다 되는 캐릭터를 구사를 해준다던가 새들의 어떤 관계에서 동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과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장악력 있게 되게 잘 보여줘서 자료조사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그때. 새를 좋아하지 지금. 잘했어. 그래서 그 뭐 하야비가 나중에 이렇게 친구 도와주는 그런 씬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도 잘 풀었어. 캐릭터에 한해서는 또 그림에 한해서는 굉장히 잘 글을 못 써. 글을 못 써. 아, 그걸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게요. 이야기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어렵죠. 맞아요. 맞아. 그 중에서도 오늘 한 빌런 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이렇게 빗대서 보여주는 어떤 인간의 양면성 중에 다른 면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어른들 서사는 얘기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다 그거를 어쨌든 살면서 좀씩 배워가고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면을 알기도 하는데 애들은 뭐랄까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해 그러면 한 요런 생활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 돼 데이빗. 지저분하고 개구쟁이 짓을 하지만 매력 있는 그런 캐릭터는 조금 나올 법도 한데 많지 않아서. 그리고 그거 싫어하는 엄마들도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안 돼. 뭐 그리고 난 정작 그 책을 우리 사촌 동생한테 읽어줬을 때 사촌 동생이 거부했던 기억이 나. 왜냐면 엄마한테 맨날 듣는 얘기인 거야. 안 돼. 하지 마.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하니까 그림책에서도 계속 안 돼. 뭐 근데 호불호가 갈리긴 한데 대체로는 그래도 인기가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치. 좋아하는
애들도 많았고 또 어른들도 그래 그림책 속에서 이렇게 또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 근데 그게 안드 데이빗이 시리즈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 한 몇 권인가 있었을걸요?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에 나온 것만 인기가 되게 많고 나머지는 맞아요. 별로 그렇게 인기가 그 이름이 뭐다? 데이빗 셰넌? 셰넌. 근데 좀 전설적이긴 해. 안 돼 하면서도 할 건 다 하고 있긴 하니까. 끝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엄마가 쪽 해주잖아. 엄마가 널 사랑해 이러면서 아이씨 그러면서 내가 집어던졌는데 나. 역시. 그래야지 팔린다니까. 아니 그게 엄마가 사랑해주는 건 사랑해주는 건데 그 지금 그 책의 내용은 아이가 자기가 발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또 어떻게든 책 안에서 뭔가 욕구 해결이 되고 또 재미난 어떤 장난이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막 혼나서 주눅 들어 있다가 엄마가 와서 그 애 다독여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나는 좀 식상하더라고. 그 뭐 마지막에 슈렉처럼 끝까지 가서 세상에서 제일 못됐고 제일 못생긴 공주랑 결혼했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그 최근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막 이렇게 뭔가 좀 얘기가 오른 게 뭐 요즘에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쓴 거 요즘에 동화는 뭐 이렇게 제가 콩나무가 있으면 거인하고 제가고 사이좋게 지내고 뭔가 이렇게 다 옛 이야기의 권선징악을 넘어서서 화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요즘 동화는 되게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막 너무 악당은 악당만 하고 막 이렇게 혼쭐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그런 게 막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가 얼마나 이제 해악이 있는지 애들한테 어린이 발달 단계에서는 나쁜 거는 나쁜 거, 그치. 좋은 거는 좋은 거라는 걸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권선징악적인 이야기가 왜 유효한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비판적인 얘기가 막 있고 동화 다시 쓰기 막 하면서 좀 요상하게 다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치. 정치적으로 뭐 올바른 동화, 뭐 페미니즘 동화도 그렇고 그런 게 사실 되게 좋은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오늘 빌런 얘기하니까 되게 우울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런 세상에 빌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인류를 망치는 빌런들이 좀 많이 있다고. 왜 그럴까? 왜 나는 갑자기 우리 좀 몇 번 안 나면 동물이니까 인간도 아니 근데 사자는 사자대로 나는 먹이를 찾아서 내 영역을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다수가 차지하는 어떤 의견에 따라서 점유를 해왔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그런 그 상태를 이렇게 흔들어야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나? 왜 약간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쵸? 뭐 이익이 떨어지겠지. 이게 막 그런 거 아닐까? 진짜 지구가 인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코로나도 퍼뜨리고 전쟁도 아 그런 거야? 그냥 하는 소리예요.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엉망진창섬이 자꾸 떠오르네 진짜. 그런 상황을 생각할수록 도가니야 지금 지구가 으르렁거리고 침을 뱉고 막 누가 더 센지 막 다 죽어야 끝나는 이 얘기예요. 인간이 사라져야지 끝나는 지구에는 그 이 지구의 빌런은 인간이었어? 그랬던 맞아. 거였어. 아 근데 내가 어저께 뭐 작가가 무슨 나 아직 다 보진 않았는데 뭐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 지구의 주인이 인간처럼 보이지만 6,400만 년 전에는 아예 인간이라는 종이 한 뭐 일도 없었다. 그러면서 일시에 사라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인간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천체 물리학자인데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자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많이 태어나고 뭐 지구를 막 도포하고 있듯이 인간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 많아지면서 하는 어떤 행태들이 되게 너무 이기주의적인 상생이라고는 거의 일도 없는 이거 좀 큰 나라들이 무섭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아, 미국도 중국 올림픽 거지. 봐요.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냥 가고 막 대단하더만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 나는 그게 다양한 의견을 10억 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다 누르고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무서운 사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를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으르렁 아빠처럼 지금 막 이렇게 막 막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딴 데로 터지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언젠간 터지겠지. 그런 체제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게요. 또 모르지. 이제 전 지구가 또 파쇼 체제로 한번 쫙 갔다가 또 3차 대전 빵빵빵 터지고 막.
그래도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빌런은 거의 없지 않았어? 글쎄요. 아 그래? 빌런 있었어? 회사 다니는 글쎄요. 이 양반이 있잖아. 프리랜서를 하더니 마음이 아, 그래 회사 다닐 때 있었어. 아 그래? 아 회사 다닐 때? 진짜, 회사 다니면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절대적인 빌런이라기보다 상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막 어린 이제 신입 시절에 또는 이제 주니어 시절에 저런 상사는 되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나이 들면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회사의 위계 질서나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가 빌런에 맞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빌런이니까 빌런이잖아요. 내가 빌런이었을 그러니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구만 아주. 얼마나 행운이야 안 만났다는 게. 안 만났다기보다 그냥 못되고 괴롭히진 않았고 뭔가 성과주의적인 막 그런 강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런이라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지. 근데 뭔가 내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어하고 뭐 내 주변을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못 만났구만. 그치. 그런 사이코패스는 다행히 없었어. 저는 회사를 계속 다녔으니까. 어, 있어 있어. 확 있었죠. 아 회사에 그리고 진짜로 내가 누군가의 빌런이 아니라고 말 못해. 장담 못해. 그러네. 나 그 생각은 못했어. 대체로 자기가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가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요즘 사장님들이 많아졌잖아. 우리 동년배. 그렇지 많아졌지.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직원 뽑는데 아, 직원이 안 뽑혀. 왔다가도 금방 나가. 왜 나갔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사실 자기 합리화를 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치.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 이렇게 돌리기 마련이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엘런 머스크도 그렇지만 영웅이었다가 어느 순간 빌런이 돼 빌런이 있어. 있어. 또 빌런이 됐다. 어느 순간 영웅이 돼 있어. 절대적인 영웅도 빌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거나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자 하는 게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돼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선택하기를 더 쉽게 선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는 왜 화성으로 떠나자고 하는데 그 떠날 거에 지구 환경을 고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돈이면 하겠다. 뭐 굳이 버리고 간다니. 그러게. 어차피 45억 년 뒤면 지구는 없어져. 45억 년이야? 너무 많이 나왔어. 그때까지 인간이란 존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뭐 불과 뭐 몇억 년, 1억 년도 안 돼서 존재들이 막 다 사라지니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뭘 알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자기 의사하고 좀 다르더라도 에그 하면서 또 그 한 시대를 좀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뭘 이렇게 악다구니를 치면서 이 으르렁 아빠처럼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그러네요. 저렇게 슬슬하게 끝나네요. 주제 이런 거 했어. 아니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때문에. 재미있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자기 그 딩동거미가 제일 귀여웠어. 다 뭐라 그럴까 다 심통하게 만드는 심통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의 어두움과 그래요. 오늘 만약에 저기 심통거미 그 맘씨 좋은 고양이 호루스 그거 들고 왔잖아. 벼룩 1,100마리한테 피 빨리는 얘기를 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난리 났을 거야.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피를 빨 누가 나 내 피를 빨고 있나 누가 벼룩인가 막 이런 얘기하고. 빌런 얘기는 간간히 하는 걸로. 네, 그러겠군요. 그리고 그림책에는 너무 잘 안 어울리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걸 또 잘하는 작가한테만 좀 들을 수 있는 얘기지 않나. 그래도 매력적인 악당을 기다려봅니다. 네. 매력적인 악당. 네. 다람쥐 매력적인 악당 어떻게 안 되나요?
기다려보세요. 오늘 또 엄마 지창 선물 보고 또 하나 뭐 깨달았네. 아 그래? 아 좋은 작품을 기대해 봅니다. 다람쥐 다음에 또 나와요. 네. 아. 또 누구 빠지면 대답 하지 뭐. 신간 갖고 나오셔야죠. 네. 오랜만에 막 들이댈 거야 이제. 아. 먹고 살라고 막. 확실해? 들이대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제.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는데. 왜 안 챙겨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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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면서 빌런을 잘 피해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